이경 위원님, 질의해 주십시오. 네, 제 질의에 앞서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해보자. 대통령 아들딸, 조국 아들딸, 본인의 아들딸, 황교안 대표의 아들딸, 모든 것을 법적으로 가려보자라고까지 한 사안입니다.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앞서 그 딸에 대한 성신여대의 지금 입학 문제는 98점을 다그 심사위원들이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98점 준분 중에 이 입시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본인도 98점을 주셨어요. 왜 그때는 98점을 주시고 지금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제안이 저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2심 판결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쪽에서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이 판결의 내용의 요지는 당시 시사타파의 보도 내용이 정치인이라는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 판결의 이 본안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. 이 내용을 밝혀둡니다. 자, 유은혜 장관님. 자, 전교조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전교조 휴직, 전교조 전임자를 사유로 한 휴직, 이거 합법입니까? 합법입니까?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게 이렇게 있습니다. 말씀을 오래 아니, 길게 하세요.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까? 그렇죠? 자, 근데 왜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 불법 상태가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불법 상태가 줄어들기는커녕 2017년 8명이었던 이 불법 휴직이 2018년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 30명.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51명으로 6배가 늘어났습니다.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불법을 교육감들이 허가하면서 전교조와 단체 협약에 의한 허가라고 버젓하게.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자기들끼리 짬짜미를 맺고 불법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것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님 조치하신 바가 있습니까? 이거 저 허가 취소해라. 이 교육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차원의 조치하신 바가 있습니까? 일부 공문을 보낸 것으로는 기억하는데요. 그 시기와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.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지적했을 때 명백히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감 이후에 단한 차례의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. 교육부의 방관, 방임과 방조 하에서 이렇게 불법이 그냥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? 현행법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, 전교조가 교사들의 그 정책적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원 단체인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그 전교조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 법에 위배하는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단체 협약 그 자체도 이게 불법인 것이죠. 어떻게 법을 위배하는 협약이 가능합니까?
지금 전교조의 불법 상태를 교육부가 이거는 그냥 방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정도 되면 장관께서 전교조 찾아가서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도대체 뭘 교육 파트너라고 교육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까? 이렇게 명백한 불법 상태도 해소를 안 하시면서 현재 이제 ILO 협약 기준 제가 ILO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. 차관님 네. 그걸 뭘 자랑스럽게 쪽지를 건네세요. 현행법상의 불법은 불법대로 해소하고 ILO가 국내법 노동법 개정 이후에 비준이 되든 그 여하에 따라서 따르면 될 일이지.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 지어놓고 여기 분명히 이거 저 허가 날 거다.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무허가 시설이다. 이거 저 철거하십시오 할 때 이거 분명히 허가 난다 버티겠다 말이 됩니까? 전교조라고 이런 거 해도 됩니까?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. 당장 조치하십시오 장관님. 국회에서의 합의만 있으면 그 흠결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입법사항입니다. 네. 지금 입법부를 전교조를 위해서 압박하는 겁니까? 장관님이 전교조를 위해서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실체적으로 있는 그 교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교사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, 지향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과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난 것과는 다르죠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이 전교조의 위법 상태, 교육감과 같이 저지르고 있는 전교조의 위법 상태에 대해서 교육부가 응당 행사해야 되는 조치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하겠습니까? 취하지 않겠습니까? 저희 교육부가 교육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취해야 될 조치들은 취하겠습니다만 취하십시오. 예.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이런 그 공문이나 조치 사항이 강제력이 또 제한적이라는 부분들도 현실적인 문제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부는 뭐 하려고 존재합니까? 대학 교육은 지금 조국 사태처럼 다 엉망부실해. 초중등 교육 전부 교육감들이 교육부 지시도 안 받고 공문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그 자기 고백을 하신 것은 저 수많은 교육부 간부들 앞에서 교육부가 그렇지 않습니다. 교육 자치를 위해서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교육감에 이양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. 말씀하셨던 불법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응당의 협조 공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또 이견들이 있어서 그 공문 조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. 저희가 이 유초중등 교육의 교육 자치와 대학 교육 이후에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